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신인선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인선씨가 한층 더 물오른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지난 15일 신인선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일요일 흥따라 님따라 방방곡곡 오전 11시 50분이 아닌 오후 1시 50분에 본방영됩니다. TV조선 채널 19번 제5화 문경편 문경사과와 문경미나리 맛있는 약돌 삼겹살까지 본방사수 부탁해요 라는 내용과 미스터트롯, 트롯맨, 예능, 교양, 고정, 본방사수, 단장의 미아리 고개, 샤방샤방, 문경 아가씨, 의상 제작 몇 시간, 한땀 한땀 등의 태그와 함께 사진 여러 장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진 속에서 신인선씨는 싱그러운 미소와 함께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이어 혼자 햇빛에 비친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셀카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팬들은 오빠 이렇게 잘생기기 있기 없기, 세 번째 사진 뭐야 넘기다가 너무 잘생겨서 기절할 뻔, 오후부터 눈 호강 제대로 한다 등의 신인선씨의 외모에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신인선씨는 방방곡곡 오프닝 촬영에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15일 오후에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방방곡곡에서는 경상북도 문경을 찾은 신인선씨를 비롯해 신봉선씨, 유재환씨, 김수찬씨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멤버들은 백두대간에서 오프닝 촬영을 시작한 가운데 신인선씨가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신봉선씨는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어도 너무 잘못 찍어서 돌고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봉선씨는 너가 너무 잘못 가서 우리끼리 오프닝 시작했다 라고 소리쳤고, 이에 김수찬씨는 오는 길에 산삼이라도 캐와라 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인선씨는 소리를 지르며 멤버들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신인선씨를 보며 김수찬씨는 돌고 돌아 돌아가는 길을 부르며 놀렸고, 신인선씨는 무릎을 꿇으며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인선씨는 곧 자수 박느라 늦었다 라고 능청스럽게 농담을 건네며 한층 물오른 예능감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사연의 주인공 이옥금씨가 등단한 시인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었는데요. 유엘은 미나리 농가 주인인 이옥금씨의 남다른 말솜씨에 감탄하며 어디 문과라도 나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옥금씨는 구두소리라는 시로 이미 등단을 한 상태라고 말해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이에 멤버들은 구두소리 낭독을 부탁했고, 신인선씨를 비롯한 멤버들은 심오한 시 내용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에 김수찬씨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라며 즉석에서 남편으로 이행시를 부탁했는데요. 이에 이옥금씨는 센스 넘치는 남편 이행시를 했고, 이를 들은 김수찬씨는 결국엔 뭘 해도 험담을 하시는구나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인선씨가 미스터트롯에서 부른 사랑의 재개발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달성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 1월 31일에는 싹다 뒤집어 엎은 신인선의 사랑의 재개발 내일은 미스터트롯 5회라는 제목으로 신인선씨의 경연 영상이 올라왔었는데요. 신인선씨는 멋진 가창력은 물론 에어로빅 복장을 찰떡 소화해내며 판정단은 물론 참가자건 시청자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까지 신인선씨의 싱그러운 에너지와 매력에 흠뻑 취하기도 했습니다. 신인선씨는 새로운 에어로빅 트롯을 창시해내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은 조회수 216만 뷰를 넘기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신인선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